앞서 넉달전 저희 SBS 비즈가 전해드린 대로 약 3년 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IBK 기업은행이 과징금 18억 7,500만 원가량을 부과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번 제재안이 공시가 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뉴스입니다. 네, 금융위원회 제재 공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말 공개된 금융위 제재안 의결 공시에서 기업은행은 과징금 18억 7,5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는데요. 모두 59개 펀드 6,357억 원어치를 판매했지만 공시 의무를 위반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 투자자는 약 2,200명에 달하는데요. 50인 이상 모이는 공모 펀드는 자본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의 같은 종류의 펀드를 49인 이하의 여러 사모 펀드로 쪼개 판매한 걸 알고도 방치했다고 봤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19억 4,690만 원을 부과했지만 금융위가 증권 판단 기준에서 피해액을 일정 부분 수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수순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기업은행에서 뒤늦게 특별 대책팀을 꾸리기로 했죠. 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달 내부 통제 강화 특별대책팀을 편성했는데요. 공시와 신고 누락, 금융상품 오분류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피해 투자자들은 뒤늦은 대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사모펀드 사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은행, 유한타증권, 대신증권을 포함한 다른 금융사도 디스커버리 사태로 올해 상반기 말 제재를 이미 받았습니다. 전체 환매 중단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